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서 큰 세력을 바라며 확장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승리,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쭉 이렇게 계열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사실 이런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 설교에 대한 저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고 저 설교에 대한 저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를 설교를 자유롭게 하기 힘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태까지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토픽은 정해지고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는 건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하거나 가감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나누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맞춰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그 승리와 생명이 얼마나 넘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이해하는 각도가 전혀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한마디로 줄이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제가 기초 성경 공부를 오전 10시부터 본당에서 쭉 인도하고 있는데 어제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아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적인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왕권과 관련되고요. 거기에 영광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왕적인 대리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었답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화합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평강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계도 그들의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악과가 거기에 예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도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제가 십자가 복음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많은 내용을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부분을 한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이고요. 다림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들으셨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진짜 가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원 혹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삶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선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이고 죄입니다.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이고 죄입니다. 우린 이사야서 30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임이라. 그 당시 아수르란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하면서 남방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서기전 722년에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도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아수르를 대항해 싸울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그랬듯이 또 다른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게 남방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를 보내어 애굽과 조약을 맺고 화친함으로 이 애굽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그 파죽지세처럼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신을 보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죄의 죄를 더한다. 패역한 자식들아. 왜요? 이게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죄송합니다. 그 이사야 31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같은 사건을 두고 말하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원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더 머물기를, 자기 삶 속에 더 어떻게 함께하기를 사모했는가, 추구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개요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십자가 복음, 제가 쓴 책 2권에서 요약한 거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 신앙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에 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디 좀 읽어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읽어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이 포도나무 꽃인 지 한 2년쯤 되셨나? 제가 뭐 그걸 다 이렇게 등록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쓴 십자가 복음만 하더라도 책
중보판 그 한과시 설교한 내용이 57편으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이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 그 말이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저한테 보낸 글입니다. 본인만 알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읽어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십자가복음 중보판 57편을 듣고 메모하고 리더십 설교 그리고 찬양 예배 설교 다 듣고 메모하고 나니 이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남은 인생 늘 되새기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그 길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이제 삶에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이제 배우고 자라나야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의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삶입니다. 이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시리즈를 살펴보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 우리에게 영어로 available한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더 배우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을 해서 철저하게와 같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둘째, 아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네, 이게 같이 갑니다. 세 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 혹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면 33절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런다. 나 구멍가게 일해야 되는데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구멍가게를 잠깐 닫아놓고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남은 시간에 매출 대박나게 하시겠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그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탄의 나라에 종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탄의 나라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라고요? 죄와 사망과 사탄이 연합된 나라. 그것으로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죄와 사망에 종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삶과 사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이거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 이게 정확하게 같이 가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요. 이게 사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알면요,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99% 이상은 아마 사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된 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누구냐? 거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인. 그럼 이들은 뭘 추구하느냐? 그들은 삶에서 추구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등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여기 구한다 말은 추구한다, 찾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이방인들은 보다 많은 돈, 보다 좋은 차, 보다 큰 집, 보다 높은 지위, 보다 안락한 삶, 보다 편한 노후, 보다 높은 권력, 보다 많은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등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요. 거기에 그들은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것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열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둠과 빛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학교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책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다. 정확히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을 일부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죠.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로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짐.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함. 자기를 신뢰함.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존함.
자기를 세우고 높임,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람,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봄, 이기적이고 평범한 삶.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나머지는 그래도 이해는 되겠는데 평범한 삶이 왜 자기중심적인 삶이냐는 거죠. 평범한 삶이 왜 자기중심적인 삶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책에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언급하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춤. 그게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겁니다. 초점을 맞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절대로 평범한 삶이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왜 평범한 삶이 자기중심적입니까? 이방인들의 삶처럼 세상에 보다 많은 돈, 보다 많은 지위, 보다 안락한 노후, 보다 편안한 삶 등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한 노후나 즐기자는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아니라고 안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평범한 삶이 지극히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radical한 삶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forcefully advancing, 강력한 능력을 바라며 확장하고 있으니 그러면 사람들을 그리로 불러들이는데 급진적인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평범한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Judge only as I hear.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혹은 심판한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And 그런 거로 my judgment is just. 내 판단이 옳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옳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까 뭐죠? 그게 명확하게 거기 들어있는데 명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영어 성경 이 단어가 있습니다. F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or I seek not to pleas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예수님에게 수시로 알리셔서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수시로 알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지 혹은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도 이방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부분을 잘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는 나는 뭐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삶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니 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항상 최선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뜻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은 우리에게 최선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판단과 뜻은 항상 옳아요. 자, 보십시오. 요즘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국면도 있죠. 저는 목사라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주 뭐 지역적인 정도죠. 안다고 그래봐요. 미국, 유럽, 일본 이 선진국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그냥 무대기로 찍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현이 헬리콥터에서 뿌린다고 표현할 만큼 그냥 거의 무한정 찍어내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제 살렸습니다. 그때 이
선진국에서 이 그러니까 제로 금리까지 내려갔잖아요. 심지어 마이너스까지도 내려가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어디로 주로 많이 갔냐면 신흥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선진국에서 경기가 좀 회복되니까 이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신흥국에 있던 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르헨티나 지금 뭐죠? 그 IMF 도움 받아 손 내밀었습니다. 터키 지금 화폐 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 거기다가 지금 이탈리아가 뭐지? 그 영국에 이어서 유럽 그 EU에서 탈퇴한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정리를 하고 무역정리 확대돼서 이제는 미국하고 유럽도 붙고 EU도 붙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캐나다도 붙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기가. 자, 그런데 샘물교 기도학교 부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우리가 헌금을 부지런히 모아야 되지만 헌금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은행 융자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물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는다 아니면 계약을 한다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가서 자문을 구해도 부분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같았으면 세계 경제 위기는 오지도 않았죠. 과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답은 하나 간단합니다. 그분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성경에나 나온 얘기 같습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게 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IMF가 있었고 세계 유동성 위기 있어서 출렁일 때 많은 교회들이 뭐 헌금이 30% 줄고 뭐 20% 줄고 막 팍팍 떨어질 때 포도나무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과거의 어려움을 당한 게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도 누구로부터 드려야 되느냐? 그분으로부터 드려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환경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가장 옳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능력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찾습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원 의지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요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게 효력이 없습니다. 소위 운 좋게 잘 될지 잘 되면 모르지만요 그렇게 해서 낭패 본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들으셨죠? 젊어서 뭐 얼마더라 몇십억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부지런히 모았대. 누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고 어떤 연예인이 20대 엄청난 돈을 모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행복할 줄 알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젊은 나이에 매우 유명해졌어요.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행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의 하나님의 자원이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삶이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라는 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사탄의 나라,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삶이 영적인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잘 볼 수 있고요, 요한일서 2장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4장 4절 5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성경은, 성경에 말하는 간음한 여인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인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원수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요, 자기 남편 놔두고 혹은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남자나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게 원수죠. 그게 원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잠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성경에 나온 예니까 그렇게 든다면, 예를 들면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 놔두고, 주로 이런 범죄는 여자가, 남자가 많이 한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남자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여자보다. 예. 예, 물론 그 남자의 상대도 여자겠지만, 예, 그러겠지만 통계적으로 남자가 훨씬 그 나쁜 짓을 많이 한답니다. 예, 저도 남자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부로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예를 들자고요. 자, 그러면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불륜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미안하니까 집에 들어올 때 꽃다발 사오고 생일 때 양복도 사주고 특별한 뭐죠?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을 대접한다고 남편이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그걸 기뻐할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세상 사랑이 이처럼 영적인 간음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좀 드린다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게 아닌 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세상 사랑이 죄입니다. 여기에 보면.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 어디로 나오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같은 내용이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이고 죄인데, 그럼 여기에 세상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아,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맛있는 커피에 좀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커피 맛있는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커피를 즐긴다. 이게 세상 사랑인가? 아니면 요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좋은 지역에 뭐죠? 소풍을 갔다. 이게 세상 사랑인가? 아니면 친한 친구들과 좋은 영화를 보러 갔다. 이게 세상 사랑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럼 세상 사랑이 뭡니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설명드렸고, 이 사탄의 나라는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이 결탁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게.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체제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름을 인용합니다. 그들도 그랬다. 그렇게 민다 그 말이죠. 이러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 자, 한 예를 들면 아까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 사랑을 특징, 세상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는 게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부심을 갖는 걸 말합니다. 여기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부심을 갖는 걸 말합니다.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자기 중심을 말하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게 있죠. 그게 자기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가치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관에 부합되기를 추구하며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랑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세상 사랑이 정확하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나라의 가치와 삶의 이해와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둠과 빛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죽어,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우리의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는가가 선명히 보여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 우리의 옛사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그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되 하나님 나라 태어나게 된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가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상은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살아가는데 매우 그러니까 멀리할 중요한 요소인데, 우상은 단순히 돌상이나 미신이나 세상 종교 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인데요. 에스겔서 14장 2절에서 5절, 우상은 소위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상 숭배입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지극히 한 지엽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잡으십시오. 자동차 좋은 차 타는 분은 다 세상 사랑한다 그 말 아닙니다. 또 자동차는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뭐죠? 편안한 것도 관련되고, 저도 지금은 좀 낫기도 하는데 몇 년 전에는 몸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봉고를 타도요, 이렇게 아니면 그런 차를 타면 누구 카니발을 타고 갔을 때도 너무나 몸이 힘드니까 그 소음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편한 차를 교회에서 사주기도 해서 교회 소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포도나무 지체들도 좋은 차 타는 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차를 자기의 신분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해를 가지고,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데는 인색하고 거의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오직 사용하면서, 그러한 차만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신분의 하나의 뭐죠? 그 아이콘인 모양 그렇게 차를 타면서 그것으로 인해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렇다면 그게 정확하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마음이란 단어가요, 카르디아, 이 하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 생각, 사고를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이 세대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세대를 둘러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이 현재 사탄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 즉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에 이 세대란 말은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그 가치관과 그 사고방식, 그 삶의 자세와 목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거기에 죽었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제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뜻이 우리에게 최선인 거죠. 그 뜻을 따라 살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페츄라 주석은 여기
로마서 12장 2절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 정신도 포괄한다. 여러분, 시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시대 정신이 그 시대에 팽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이해와 자세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한 작은 예를 넣었는데 그게 시대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 시대 정신을 말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오늘날 이 세계의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어떤 때가 이를 거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시대를 두고 와서 쓴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섹시함이 미덕이 되어버렸고요, 남친 여친이 부부관계에서나 가능할 일들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버렸고, 이게 다 시대 정신들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구절은 안 믿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현재 시대는 처음부터 이랬어요. 이게 현재 시대의 특징이에요. 약한 시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이런 자들에게 돌이키라. 이 구절은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에게 돌이키라 항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이키려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악한 세대의 시대 정신이고 악한 세대의 가치관인데, 심지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버리는 그 시대가 올 거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성경에 오늘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더 이상 이 세대로 본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초대교회 당시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기서 완전히 끊고 돌이켜진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저는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거기에 포함되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른 줄에 의한 삶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아모스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모스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지? 그 이렇게 다림줄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그 다림줄 옆에 그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벽이 있었어요. 환상 중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식당 옆에 가시면요. 저기 휴게소를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 저기 오늘은 주일이라 공사 안 할 텐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자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못 들어가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요. 거기 화장실도 나오고 나머지 이제 휴게실 쓰는데 화장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돌을 쭉 쌓아놨어요. 요즘도 그 벽돌 쌓으려면요. 다림줄 내려야 그걸 맞춰 해야 똑바로 쌓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삐뚤삐뚤 돼가지고요. 그거 안전하지 못해요. 다림줄. 이걸 보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다림줄인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 예,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요 뭘 볼 수 있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 벽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떠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다림줄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 개개인의 성도 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진 거죠. 하나님 다림줄이 뭐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논이란 말은 자란 말이에요. 자.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에 포함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참 중요성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대교회를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을 보면 사대교회 얘기가 나와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이라는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사대교회를 그렇게 칭찬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가 칭찬합니까? 활동이 그만큼 많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죠.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근데 왜 죽어있습니까? 바로 다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 사역은 매우 많았을지 모르지만 활동은 매우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거라도 추스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사실 보도나무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이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신앙은
신앙의 모습은 뭔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길을 배워 그 가운데 서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귀한 거죠. 그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또 한 가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더 설명하기 힘든데 아주 더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그걸 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 있어요. 아마 2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뭐를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뭐죠? 컨퍼런스 때 한 귀한 원로 목사님 우리가 특강 강사로 초청했죠. 목회자 컨퍼런스 때 기억나시죠? 그분 참 귀하게 사역하시고 지금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인데도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고결하게 교회를 위해 섬기고 계신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석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면 사모님이 어떨 땐 그런데요. 아주 사모님이 스승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왜 당신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하고 하라고 그랬지. 이거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관점이 떠나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사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읽은 구절들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어느 구절에도 어긋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 안 써 있어요. 잔치계라 머리에 앉으라 뭐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잘못된 거다 뭐 이런 게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은 어긴 건 아니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 세상 나라의 가치관 그것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로다 그러면서 일곱 번씩이나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럼 또 이렇게 나와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리고 그 교리가 정통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고 영적인 소경들을 위한 인도자라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소경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성전이 훨씬 큰데 금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데 성전에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고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했어요. 반드시. 왜? 돈과 관련되니까. 근데 이걸 보세요. 이게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은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토대한 삶을 살되 바리새인처럼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알고 자기는 행치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려는 중심이 잘못된 자세를 가지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도 그 눈이 어두워진 소경이라서 그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을 따른 삶을 살죠. 하나님의 관점은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성도는 이게 참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죄가 너무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붓 어머니를 데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자유함의 표시라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불신자들도 없는 죄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냐, 그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 죽도록 내어주라 뭐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 구원받겨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뭐죠, 뭐 믿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 캐슬라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믿는 사람의 부활을 증거한 게 부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 파울파 이제 아볼로파 등등. 근데 이 많은 정말 오늘날로 보면 끔찍한 죄들, 뭐 이단적인 가르침 이게 많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분파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손가락 다 잘라져 있고 눈 다 따로 있고 부품은 다 있는데 따로 나눠져 있으면 이게 사람이 아니죠. 부품인 거죠. 시체 조각인 거죠. 그리고 가장 길게 가장 우선적으로 달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비방하고 편가르게 하고 교회를 나누고 이런 일들이 교계 지도자로부터 성도들까지 이만큼의 죄책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해가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눈이 가려지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구절을 어긴, 구절도 어긴 것도 많지만 어긴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 관점은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 나라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한 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태도, 행실, 성도들 내에서도 성도들에 대한 자세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하게 세상적인 관점이 가득하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다는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이에요. 학계시대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오라는 지금 어딨냐, 그러다 심판당에서 흩어졌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뭘 두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일에는 빠른데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걸 두고 그렇게 강력하게 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위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아무리 제가 성경을 잘 알아도,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저는 곧바로 바리새인 돼요. 그리고 저의 눈은 어두워져요. 그리고 저는 말만 하지 행치 않게 돼요. 그리고 제 삶은 전혀 제가 가르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전혀 제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제 삶은, 그러면 제 삶은 하나님 보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한 명도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한 삶, 하나님의 관점이 한 삶,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건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 사역과 관련돼요. 출애굽기 3장에서 잘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저자가 잘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 말은 성경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하나님의 성품. 이 말은 그분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나오도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깨닫는다.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더 깊은 사랑으로 나오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계시하신다. 왜? 하나님의 목적 계시하신 것은, 깨닫게 하신 것은 그 목적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신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오셔서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들게 하시는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처음에 장로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등등.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져도 우리 방법대로 하면 그게 인본주의고요,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뼈빠지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에 고생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나 뼈빠지게 고생해야 간신히 이룰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지체들이 다 그 삶을 살고 그 안에 자라나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